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오늘 밤입니다. 31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의 미스트롯 시즌2의 3회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뉴스장터가 직전 영상에서 3회 방송에 예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미스트롯시 1회와 2회에서 엄청난 시청률을 찍지 않았습니까? 28.7% 28.5%라고 하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찍어서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직전 영상에서 과연 3회 시청률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3회도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 예선전에 진선미가 발표되고 본선 1라운드의 첫 번째 미션인 팀 미션, 팀 대결이 벌어져서 아주 재밌게 전개될 것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말하자면, 미스트로 시즌2의 3회 방송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과 관련해서 댓글에, 자, 이런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자, 직전 영상인데요. 오늘입니다. 오늘 9시에 MBC에서 가요대재전이 열리는데, 여기에 이명웅이 참가하기 때문에, 출연하기 때문에, 많은 팬들, 이명웅 팬들이 9시에 방송되는 가요대재전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9시에 가요대재전에 영웅님이 출격하시니, 모두 시청하시어 우리 트롯맨들의 위상과 시청률을 올립시다.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스트로 시즌2는 10시에 시작을 하고요. 자, 이런 댓글이 올라와서 지금 미스트로 시즌2의 3회 방송이 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청률 비상이 걸린 거죠. 자, 오늘은 울영웅님 나오는 MBC 가요 대제전 본방 사수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고요. 자, 오늘은 영웅님 나오는 가요 대제전 봐야 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가요 대제전을 봐서 이명웅의 효과죠. 말하자면 MBC의 가요 대제전에 시청률을 올려서 이명웅의 의미 이명웅의 에, 효과를 보여 줘야 한다는 팬들의 이 댓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스트로 시즌2의 3회 방송의 시청률이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최대 위기를 맞은 겁니다. 뚝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일단 영웅이 나오니까 m b c 의 가요 대재전을 보고, 미스트로 시즌2는 재방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동료를 하고 있어요 모두 MBC의 가요대 회 대전을 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봐요 네 재방송으로도 얼마든지 볼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미스트로 시즌2는 재방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 시청률 비상이 걸린 겁니다 미스트로 시즌2가 3회 방송에서 최대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 가족 말하자면 임영웅 팬 여러분들은 MBC의 가요 대제전을 시청합시다. 이렇게 자 동료 댓글도 나오고요. 어자 그리고 이렇게 아또 일부는 이렇게 쓰기도 했네요. 가요 대제전은 영웅님이 나오는 시간만 잘 알아보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스트로스 시즌 2의 본방을 사수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댓글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명웅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서 다시 TV조선 쪽으로 온다면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가요, 가요 대재전 쪽으로 몰려가면은 시청률 보장 못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닙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이런 이제 가요 대재전이 MBC에서 있는데 이 시간대에 또 다른 방송에서 타 방송에서도 중요한 시상식이 벌어집니다. KBS2에서는 8시 30분부터 KBS 연기 대상이 진행이 됩니다. 또 SBS는 9시부터 오후 밤9시서부터2020 SBS 연기 대상이 생중계됩니다. 와 이렇게 지금 복병이 곳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트로 시즌2의 3회 방송에 시청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어, 이명웅 팬 여러분들은 이명웅이 나오는 것을 딱 보고 다시 미스트로 쪽으로 오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 이거 비상입니다. 시청률 비상이고, 위기를 맞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첫 방송, 두 번째 방송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시, 시청률을 찍지 않았습니까? 28.7, 28.5. 그런데 이게 3회에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또 잔뜩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가장 큰 복병은 이명웅이 출연하는 MBC의 가요 대제전이고요 또, 다른 방송, KBS와 SBS도 연기 대상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시즌2의 3회 방송의 시청률이 폭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보시겠습니다. 일부 팬들처럼 이명웅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채널을 돌려서 미스트로 시즌2의 3회 방송으로 오자 하는 그런 댓글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웅 음, MBC에 가서 시청률 올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MBC가 이명웅을 초청하고 출연토록 한 것은 이명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시청률을 좀 높여줘야 아, 역시, 이명웅이 올해 2020 대세 가수구나. 최고 스타 가수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본방을 사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자, 그쪽에서 이명웅 나오는 방송이, 음, 끝나면 채널을 돌려서 미스터로 시즌2의 3회 방송으로 와서 시청률을 유지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뭐 미스터 트롯, 어, 미스터 트롯을 응원하고 트롯을 응원하고 어 지지하는 그런 음,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스터 시즌 2의 3회 방송이 시청률 비상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분산이 되고 아까 댓글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명웅이 MBC 가요 대제전에 나오니까 그쪽으로 가서. 본방을 사수하자. 이런 댓글이 지금 엄청나게 많았어요. 와, 이런 상황, 이런 의외의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31일이어서 미스트로 시즌 2의 3회 방송이 진행이 돼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타 여타 방송에서 가요 대재전, 연기 대상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 3회 방송의 시청률에 비상이 걸렸다.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